안녕하세요, 하하치입니다. 오늘은 매크로와 매크로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란 무엇일까요? 매크로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특정한 입력 시퀀스가 출력 시퀀스와 맵핑되는 규칙. 좀 정의가 어렵죠? 그 밑에 있는 정의를 볼게요. 프로그래밍에서 반복되는 소스 코드를 특정한 이름으로 정의해서 그 코드가 필요한 부분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실은 이 매크로는 프로그래머가 어셈블리 언어에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할 때 반복되는 연산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반복적인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기법이고 이제 매크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을 정의하고 뒤에 매크로, 그 다음에 안에 매크로의 내용을 입력하고 종료합니다. 예를 들면 addData라는 매크로를 선언하고 안에 내용을 기술하고 종료한 거예요. 실제 메인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볼게요. 위에 매크로를 정의를 해두고 헬로월드라는 메인에서 매크로의 이름만 호출해서 반복되는 그런 코드를 한 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크로가 호출이 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쪽에 삽입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특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의 특징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매크로의 정의 내부에 또 다른 매크로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매크로 라이브러리란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매크로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매크로는 일종의 문자열 치환 같이 사용된 횟수만큼 명령어를 생성, 삽입하고 실행합니다. 이걸 바로 개방형 서브루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랑 반대로 폐쇄형 서브루틴도 있겠죠? 이건 대표적으로 부 프로그램이 이러한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예를 들면 이 메인 쪽에서 호출을 했을 때 다시 부 프로그램 폐쇄형 서브루틴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폐쇄형 서브루틴 경우에는 메인에서 이렇게 선언이 됐을 때 다시 이쪽으로 위치가 이제 가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종료가 되면 다시 이렇게 주소가 변경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폐쇄형 서브루틴입니다. 매크로는 개방형 서브루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자열을 치환해서 실제 이 문자열이 그대로 여기로 치환되고 여기로 치환되고 두 번 치환되는 거예요. 그럼 매크로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의 구성요소는 매크로 정의, 프로그램의 반복되는 부분을 정의하는 정의가 있고 매크로 호출, 정의된 매크로를 프로그램에 기재해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호출 부분, 그 다음에 매크로 확장, 호출 부분에서 정의된 소스 코드를 실제 매크로의 내용으로 삽입하는 과정을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크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매크로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매크로 프로세서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프로세서는 뭐냐면 어셈블리 프로그램 내에서 정의된 매크로 호출에 대해 매크로 정의에 지정된 실제 코드로 확장하는 언어 처리기를 매크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매크로 프로세서의 기능은 실제 기출이 됐던 내용이니까 이 네 개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매크로 정의 인식, 원시 프로그램 내 매크로를 확인해서 매크로 정의한 부분의 시작과 종료를 파악하는 매크로 정의 인식, 매크로 정의 저장, 매크로 정의가 인식과 저장 두 가지가 있죠. 매크로를 확장하기 위해 매크로 명과 정의된 내용을
매크로 테이블에 저장하는 과정이 매크로 정의 저장입니다. 매크로 테이블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크로 호출 인식. 매크로가 확장. 아까 확장이 뭐라고 했죠? 실제 정의한 그 내용을 예를 들면 메인에 쓰기 위해서 실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을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크로가 확장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크로 호출 인식이에요. 그리고 매크로 확장 및 인수 치환. 실제 원시 프로그램 위치에 저장된 내용과 인수를 치환하는 기능. 이렇게 총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매크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매크로는 반복되는 소스 코드를 특정한 이름으로 저장하고 그것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기법이고, 매크로의 구성 요소는 매크로의 정의, 호출, 확장, 라이브러리. 정, 호, 확, 라. 정, 호, 확, 라.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특징은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매크로 그 정의 내에 또 다른 매크로 정의할 수 있고, 매크로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매크로는 일종의 문자열 치환이라는 것. 그리고 매크로 프로세스의 기능은 매크로 정의 인식, 정의 저장, 호출 인식, 확장과 인수 치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